거란군이 개군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사월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해 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였고 11월 거란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. 하지만 전쟁 막판 전세를 뒤집으며 거란군을 거침없이 후드려갔기 때문에 굴욕적인 강화 조건인 친정하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았다. 또한 현종은 침략당한 국토를 복구하고 양기우 김숙흥 등 목숨을 바쳐 고려를 지켜낸 충신들을 예우했으며 전소된 역사서를 재편찬하는 등 전후 복구에 힘썼다. 하지만 거란 성종은 현종이 친교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고려가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 여겼고 인질로 잡아온 하공진을 처형하고 고려에게 강동 육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. 거란은 2차 고려고란 전쟁에서 대박살이 난 후 북쪽에 방파제 역할을 하니 강동 육주를 깨부시지 않고는 고려를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.